단속하는 팀이라 해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안 해도 해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오고요. 열심히 하는데 일단 식빵을 먼저 날리시고요. 식빵? 네, 식빵을 먼저 날리시고. 아, 야이. 아, 저기 계신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출장은 백옷 나부니프랑으로. 백옷.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태환 주무관입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근무한 거는 3년 정도 됐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한 건 1년 정도. 좀 막내시겠네요? 아니, 요즘 신규 공무원들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막내까지는 아니고요. 아, 막내까지는 아니고. 아, 네.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속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속원분들 뭐 인력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뭐 요즘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커피를 네. 구간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오늘 소개를 할 제도 같은 것도 운영을 좀 그때마다 그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 사실 오늘 여기 출연하신 목적이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단속된 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 동네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뭐 이런 뭐 알림을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해가 찾아보니까 시흥시에서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하고 나서는 가끔 할 때마다 뭐 문자가 오면 네. 바로 차를 그래도 딴 데로 이동하고. 도로 위에는 주차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서 차가 있다고 해서 뭐 1분 안에 뭐 몇 초 안에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특정 시간 동안 이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때 과태료 부과라는 수단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주 입장에서 네. 내 차가 지금 단속될 지금 상황이다라는 네. 거 알면은 자진 이동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단속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쵸. 수단을 강제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니 자진 이동하시면 단속되지 않습니다라고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그쵸, 그쵸. 단속을 하더라도 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10분 만에 이동하면 되니까 뭐 한 9분 정도 있다가 차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드문데 네. 가끔 있으시긴 하거든요. 아, 가끔 있어요? 요즘은 이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겨났거든요. 아~ 뭐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네.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이제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전 알림을 받아서 나는 8분 만에 이동을 했는데 네네. 왜 단속이 됐느냐라고 하시면은 그건 이제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고지서는 네.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한 5일 이내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일 이내로? 네. 단속을 하더라도 네. 5, 6건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아, 5, 6건. 네. 아. 저희가 이제 전산화를 시키다 보면은 카메라 렌즈가 이상해서. 그러면 그거 단속됐다고 무조건 과태료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는 검수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수기 검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사진을 일일이 봐가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부터 뭐 차량 번호가 잘못됐는지 시간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부과된 거는 네. 정말 진짜 단속된 거니까 이거는 약간 빼박이다. 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단속에 걸린 거를 과태료 그 날라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사전 알림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열어놨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은 본인이 단속된 정보를 직접 조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네. 그냥 뭐 시흥시 불법 주정차라고만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나옵니다. 뭐 민원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사전 알림도 가입하실 수 있고 본인이 단속된 정보를 직접 조회하실 수도 있고. 그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본인이 의심되는 날짜로부터 네. 한 이틀 정도 후에 하시는 게 정확할 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검수하는 과정들이 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민원 관련된 에피소드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다라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저희는 단속하는 팀이라 해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안 해도 이제 위험하니까 해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일단 식빵을 먼저 날리시고요. 식빵? 네, 식빵을 먼저 날리시고. 야이. 정상적인 응대가 어려우니 자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근데 좀
솔직히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날릴 일이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도 있긴 있죠. 있습니다. 저희가 희화화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팀장님을 뵙고라든가 이제 상급자를 요청한다든가 뭐 너는 뭐 월급을 뭐 이제 공무원이니까 내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는 뭐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구나. 뭐라고 되죠? 선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응급한 상황이어서 긴급자동차로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도난 차량이다던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고가 난 차량이어서 견인차를 불렀는데 아직 못 와서 잠시 대기하고 있던 차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검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자동 CCTV를 돌리는데 그거는 저희가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량 번호판만 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단속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신청하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빠르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로 민원을 주시면 욕설하지 않으시면 욕설 및 폭언만 안 하시면 빠르게 응대가 가능합니다. 올라가면은 그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고정형 CCTV가 있거든요. 뭐 업무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사무실에서만 있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선호할 직무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자동차니까 그렇죠. 현장에 많이 가보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쪽으로 쪽으로 가볼까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전광판을 CCTV에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아 전광판에 저렇게 해놓는구나. 뭐 대외적으로 아실 수 있게 단속 중이다 그리고 단속 시간임을 명시를 해놓고 알려드린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게 없으면은 몇 시에 단속하는지 운전자분들은 모르시거든요. P077이라고 돼 있네요. P077. 네. P077은 저희가 그냥 순서 설치한 순서인데요. 저희가 뭐 민원인들이 뭐 어디에 있는 무슨 CCTV라고 그냥 말씀하시면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은 한 번에 확 파악이 되거든요. 그 왜 차 트렁크 뒤에 차량 번호 주차하고 차량 번호 이렇게 매트 같은 걸로 가려놓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번호판을 가려서 4만 원을 아끼실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대구 나부니프랑 건물 아래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조성한 그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밖에 그 그냥 불법 주차해서 과태료를 내시는 것보단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좀 거리가 깨끗한가 보다. 네, 백옥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 또 당연히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차에 타실까요? 자 열어드릴게요.